안녕하세요. 오션드림스쿠버 조사 임군입니다. 오늘도 투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외도로, 거제 외도로 투어를 갈 예정이고요. 지금 시간이 8시 40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조금 천천히 출발을 해가지고 집에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태가 좀 괜찮아요. 몇 명이요? 네, 저희는 아까 9시에 신탄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시간 11시 56분 점심 겸 아침 겸 점심 식사도 마쳤어요. 제 뒤로 바다가 보이죠. 드디어 거제에 도착을 했고요. 미싱이 났을 때 위에서 방위각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때도 북쪽으로 가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 네. 그 북쪽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방금 전에 부두 근처에서 지금 다이빙을 이제 체크 다이빙을 했는데요. 위쪽에 좀 전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시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들어가서 버디 잃어버리기는 뭐 일쑤고 배가 아직 안 들어가지고 외도로 출발은 못했고 배가 들어오면 이제 외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오전에 오전도 아니죠. 뭐 12시 넘어가지고 그때 1시쯤에 항 근처에서 한 탱크를 하고 지금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배가 3시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너무 늦어져 가지고 철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고 지금 외도를 나가서 한 탱크만 해도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아마 이제 종료가 되면 7시 정도가 넘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결정하고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인솔 강사로 같이 이제 동행한 포비 강사님은 좀 이제 회원들한테 많이 미안해 하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다행히 또 매너도 좋으셔가지고 이런 찝찝한 상태에서 다이빙을 하면 오히려 더 뭐 좀 마음적으로 안 좋다, 부담감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철수를 다 동의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철수를 하고 있어요. 포비 강사님도 조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울 거예요.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투어가 제대로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뭐 오늘만 날이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조만간 또 좋은 투어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그 힘든 하루가 이제 끝났고 오늘 저희 이제
디브리핑 할 겸 저녁 식사하러 지금 식당에 왔고요. 저희 단골 식당에 왔고 지금 시간은 이제 지금 9시 20분 됐습니다. 네, 저희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 재밌는 스쿠버 소식 전해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거기 나와요? 네, 드라이 슈트를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인군만의 노하우인데요.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세척하는 방법. 자, 물을 일단 받고요.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하고 머리도 같이. 자, 이렇게 하면 슈트 세척이 끝났습니다. 이제 건조만 하면 돼요. 샤워까지 가셨는데요? 네, 샤워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왜냐면 드라이 슈트 입어서 안에 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이제 자, 찾았답니다. 네, 뭐하고 지금 내일은 남해상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과 발달한 저기압의 기압 차에 의해서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녹색이 강풍 구역인데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순간풍속이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면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 전해상과 서해 남부해상, 남해상부터 바람이 강해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더불어 남해안과 서해안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인데요. 인근의 다이빙 장비 리뷰. 오늘은 좀 특별한 장비를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420만원으로. 네, 420만원짜리. 이거 저희는 협찬받은 거 아니고 실제로 루피 강사님이 사용하고 계신 조던 시리즈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다이버들이 입술 틀까봐.